어차피 항우로 청랑 잡을 거잖아. 똑같아. 바꿀 거 아무것도 없어. 사냥만 하면 돼. 지겨우면 다시 오세요. 자, 다음 사람. 야, 왔다! 왔어요, 여러분들! 왔어! 왔어! 진짜가 나타났다! 본캐가 113레벨인데 주력 격수가 항우야. 중국에서 대나무로 넘어갔어. 신난다! 신난다! 파티야, 이건! 이거는 지금 불꽃놀이야! 불꽃놀이야! 김유신, 조선 갔다 왔고요. 대만, 봉황비죠, 대만. 후행기, 중국. 아, 일본이 조금 아쉽네요. 어디 있어요, 이분? 찾겠습니다. 맛있겠네요님 있습니까? 이분 있습니까? 맛있겠네요님. 맛있겠네요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났어, 오늘 레전드 나온다! 레전드 가자! 레전드! 신화는 그렇게 전설이 되고, 전설은 여러분들 재방송의 밑거름이 됩니다. 가자! 자, 보내주세요! 이건 무조건, 아니, 내가 조사도 안 해. 이거는 무조건 꿀잼이야, 이건. 뭐야, 근데 발사가 어딨어? 아, 발석거가 없어요. I will be back. 발석거가 나중에 돌아온다고 외치고 나서 혼자서 따라오지 못하고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황. 오지죠. 레전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레전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지. 내가 그랬거든. 자, 서버는 어디죠? 마신님. 서버는 태극 서버. 서버도 범상치 않아. 태극 서버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아유, 2차 있구나. 자. 자, 여러분들 2015년도 지금 12시 넘었네요. 8월 4일 화요 생방 어느샌가 새벽으로 넘어갔습니다. 화요일 새벽으로 넘어왔는데 12시 11분 달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거상방송 BJ 땡겨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주자 버튼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분들도 이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AKW님 들어가세요. 자, 드디어 레전드 캐릭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캐릭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기대가 돼요, 상당히. 본 캐릭 레벨이 113밖에 안 되는데도 귀설을 적어도 두 개는 먹은 남자. 맛있겠네요. 그의 생각을 타이치로 들어갑니다. 가자, 테마시아! 이건 뭐야? 뭐지? 아, 시작부터 범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습니다. 아, 지금, 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와, 맛있겠네요님. 아, 단독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비호감 플러스 5까지 플러스를 강화를 해주시고, 올스탯을 강화를 해주신다면 사냥을 해주고 계시는데, 본 캐릭 랩업을, 귀설을 두 개를 먹은 상태로 지금, 저기 만월도끼 춤 다른 분들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는 거를 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야 손병을 야 여러분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캐평을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내가 날
손병이 장수가 자가면요 세드릴게요. 김유신, 선무공신, 순비연, 항우, 유방, 대구, 공항비죠. 손병. 아, 여러분들 유명계 3층에 있는 캐릭터가 풀손병입니다 지금. 풀손병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아, 나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아니 제 생각보다 조금 환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심각해요.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게 진짜 힘이 없어. 네가 날 떠나는 게. 아,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얘는 또 왜 기태스 느낌이니? 야, 얘야. 얘야, 얘야, 너는 왜 기태스에서 끼고 있니? 넌 또 뭐니? 아, 왜 네가 끼고 있어?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 봐. 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 오지 않고. 아, 왜 네가 끼고 있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 나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항우는 뭐 기태스 안 끼고 있어도 돼. 아! 풀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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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풀백이야! 얘 풀백이야!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지금 이 캐릭터가 유명계 3층에 있잖아요, 그죠? 유명계 3층에 있을 때 없어도 되는 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없어도 되는 자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김유신 무기 보여달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쓸데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간 다 쓰입니다. 언젠간 다 쓰여요. 손병도 먹어놓으면 좋죠. 저도 손병 4개 다 먹었는데. 다만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하신 분들은 바로 블랙 걸겠습니다. 난 한다면 한다. 근데 입지 말아야 될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어.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힘들어 지금. 선물을 왜 해고해? 아, 선봉신 해고하면 안 되지. 그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뭐 언젠간 놔두면, 니 캐릭이 세지면 후에 가서. 아니 근데 그 지금 당장 손병 내장에다 비서에다가 풀백에다가 그거 다 환산하면 해갑이 10개는 나온단 말이야. 해갑 10개면은 여러분들 바로 중급 사냥터 클라 사냥 입성이 바로 가능합니다. 진짜로. 제가 멘붕에 와서 좀 지금 정신 못 차렸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이분도 아까 그 중남 그분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반대입니다. 케이스는 비슷한데 아까 그분은 생각이 너무 생각을 고민을 안 하셔서 문제면은 이분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셔서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아니 항우는 메인 장수로 키워야지. 이거는 항우를 메인 장수인 거는 바꿀 수 없고요. 항우를 메인 장수로 해서, 아니 그 내가 그 저기 멘붕 온 거 빼고는 이 캐릭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아니야 안녕! 엄마! 엄마! 아, 본 캐릭터 힘 찍으셨네.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보자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힘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올지 찍으십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고쳐보자. 하나하나 고쳐봅시다. 하나하나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 잘 들으세요. 본 캐릭터 절대 힘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무조건 지력만 찍으세요. 지력만 찍으시고 본 캐릭을 랩업 하시는 게 아니고 본 캐릭은 철저하게 쩔로 키웁니다. 나 다른 거 모르겠어. 나 하나만 할게. 나 진짜 못할 것 같고. 내가 진짜 다른 장수들은 보면은 내가 지금 속이 쓰려가지고 너무, 내가 속이 쓰려가지고 안 돼. 항우만 보고 갈게요, 제가. 항우만 보고 가겠습니다. 끝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캐평. 자, 항우를 주력 딜러로 키우는데, 잘 들으세요. 네오님은, 맛있겠네요님은, 원클만 합니다. 다클은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격수가 220렙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다클은 생각 안 하십니다.
원클만 하세요. 원클만 해서 대남을 지금부터 지령만 찍어가면서 힘 좀 올려도 괜찮아. 나중에 어차피 그 좀 괜찮아요. 남아도니까. 얘는 철저하게 쩔로만 키우는 거야. 사두지팡이 들어요. 사두지팡이도 괜찮고 철저하게 쩔로만 키워주시고 몸빵은 선무공신 플러스 대남 수호물로 합니다. 아 그러면은 완벽하다. 아, 깔끔하다. 깔끔하다. 야 그러면은 너무너무 상황이 좋지. 지금 200렙 음향사도 있고 공황비조 같은 경우는 너는 왜 여기 있니? 잠깐만. 너는 저기 봉황비조는 놔두시고요. 여기다 염력사. 염력사가 왜 필요해? 뭔 소리야 도대체. 아 진짜. 아 주마 행기 있어. 잘하셨어 잘하셨어. 행기 저거 기태스 끼고 있죠? 행기 거상현무님 반갑습니다. 행기 기태스 끼고 있지? 행기 기태스 끼고 있잖아. 모르겠다고요? 말 좀 갈게요. 모르겠다고? 설마 에이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아이 오행기는 기태세를 끼고 있지. 에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잠깐만요. 뭐 식량을 좀 사서 가든지 해야겠네. 오행기는 기태세 끼고 있지. 아무리 그래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오행기는 기태세 끼고 있지. 아니야. 에이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마요. 아 당연히 오행기는 기태세 끼고 있지. 뭔 소리야. 오행기가 기태세를 안 끼면 존재 의미가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야 기태세. 다들 식량 좀 살게요. 제 캠핑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식량 좀 사겠습니다. 돈 써서 죄송해요. 식량 좀 살게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아유 진짜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좀. 맨날 속고만 살았어? 아니 이분이 물론 지금 손병을 먹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손병을 드시고 그 기설을 먹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기설을 드신 다음에 넘어온 캐릭터들이 기태셋을 끼고 있지 않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행기가 기태셋이 없다니 그건 저분에 대한 너무나 큰 모욕이고. 아 저 식량. 아 죄송해요. 식량 찾아와야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멍청해요 죄송해요. 네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이해해줘야지 이거는 진짜. 난 이분을 믿어요. 나 진짜로 이분 믿어. 오행기는 기태스 안 끼면 진짜 그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안 끼면은 내가 여기서 해고해도 돼. 못 써 걔는 어차피. 오행기 기태스 안 끼고 있는 애는 못 쓰는 애야. 어? 못 쓰는 애라고. 진짜로 오행기 기태스 안 끼고 있으면 못 쓰는 애야. 제스퍼님 들어가세요. 봐봐 있다니까. 스텝 보니까 있구만. 에이 기태셋 있다. 아 낀거다. 이게 진짜 힐링었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이 흐르는 게 누가 나 잡고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음 해. 아님 내가 살 수 없어. 이게 진짜 힐링었어.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힐링었어. 네가 날 떠나는 게 꿈속인 게 틀림없어. 눈물도 나지 않는 게 누가 나 잡고 집어줬으면 해. 꿈이라면 나를 깨워줬음 해. 아니 내가 살 수 없어. 캐평 마치겠습니다. 캐평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자 캐평 마칠게요. 이거 어떻게 하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하니. 내 신이니? 내 신이야?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아니 환자 팔다리는 붙여갖고 갖고 와야지. 환자 팔다리 다 잘라놓고 내가 어떻게 살리니? 미치겠네. 아. 그래 해보자. 해보는데 자 항우가 지금 와 진짜 이 친구가 그래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다가 얘 기태세 끼고 있고 지금 풀백인 게 어디야.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극혐인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얘가 풀백인데 기태셋을 안 끼고 있어. 개소름 돋았지 지금. 개소름 돋았지. 얘가 풀백인데 기태셋 안 끼고 있는 거 상상해봐. 개소름 돋았지. 다행이야 지금. 다행인 거야 여러분들. 자 우리는 항우 한 마리만 보고 갑니다. 다른 애들은 없는 셈 칩니다. 다른 애들 없는 셈 치고 본캐릭 네버 파는 거 중지하시고요. 지금 태극 서버지. 태극 서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많지 않고 암흑사냥개를 가도 되고 일단 수문장이나 친담다를 가도 깔끔할 것 같고 쾌사 치면 강타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캐릭이지. 우리가 뭐 내가 아무리 이 캐릭을 보고 멘붕이 온다고 한들 아니 여러분들 캐릭 보고 누가 잘못 키웠다고 쾌사가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 우리가 멘붕이 오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아야지. 잘못은 냉정하게 딱 객관적으로 찝어주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항상 적을 두면 그 칼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맛있겠네요 님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 안 그러면 빡쳐서 나갔어. 나 같으면 나갔어. 일단 선무공신 같은 경우 기태셋이 필요 있으면 물론 좋지. 그렇지만 어차피 무적을 사용하는 장수기 때문에 그 선무공신은 저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수입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순비현이나 오행기 뭐 그런 장수들인데 김유신은 뭐 극혐이고요. 솔직히 극혐입니다. C5지였고요. 김유신은 얘는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뭐 땜빵을 해봐야지. 악갑에다가 그 봉황투구 쓰여주고 여기다 뭐 아무거나 대충 껴주고 여기다 저요 끼고 뭐 이런 식으로 땜빵을 해봐야지.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원클만 생각하시면서 항우를 키우시면서 나 이제 집중한다. 선무공신 몸빵으로 지금 이 정도로 청랑 한 두 부대까지 씹어먹고 선무공신 레벨 쩔로 한 150까지 키운 순간 청랑 세 부대 쉽게 잡습니다. 원클로 선무공신 레벨이 180이 되면 항우 레벨이 거의 한 200레벨 가까이 되겠죠. 그 정도면은 중급 사냥터에 한해선 3문 이하 레벨 뭐 불도마뱀 뭐 삼두령 많잖아요. 뭐 수인도 있고 뭐 무당개구리 많잖아. 되게 많잖아. 그 정도 사냥터는 전부 다 3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선무공신 레벨 180 정도 되면 그리고 대남 수호물까지 같이 몸빵을 시키면 3부대까지 넉넉하게 잡지. 컨트롤 되는 한에 4부대 5부대 충분히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맛있겠네요 님은 내 방송을 떠나면 큰일 나. 거상 접게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시는 거 지켜주세요. 이 항우 데미지는 오지겠죠? 벌써 야 힘이 벌써 레벨이 146밖에 안 돼. 1500이나 되네 힘이. 야 오진다. 명심하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더 이상 캐시질 또는 현질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순간 난 손 뗀다. 꼭 환자들 가가지고 어디 아프면은 뭐 죽 만드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 절대 현질하지 마세요. 절대 현질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항우 레벨 200까지는 무조건 키운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다른 캐릭 절대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거 건들지 마세요. 알겠죠? 지켜야 돼.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다른 거는 맘대로 해도 돼.
향후 레벨 200 찍어야 되고, 200 찍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질 절대 하지 마세요. 캐시템 넣지 마시고, 그럼 망하는 거야. 어떻게든 살려봐야지. 응? 알겠죠? 우리 저기 맛있겠네요 언니. 향후 레벨을 어디서 200을 찍냐면 선무공신 있어서 상황이 너무 좋지. 에지가 난 데 다 갈 것 같습니다. 뭐 무투인면을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맛있겠네요 님께서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러시면 그 청랑 가시면 되고요. 지금 청랑 못 들어가지. 태극 서버 뭐 소환해 달라고 하실 분 해드릴 분도 없고. 이거 120까지 찍어야겠다. 더 이상 스탯은 다 지력에 몰아주시고 120까지 찍어주세요 이거. 최선분대 괜찮아. 선무공신 몸빵으로만 활용해주시고, 항우를 풀백 해놓은 거를, 풀백이 솔직히 좀 아깝긴 한데 어차피 이게 주력 딜러로 갈 거면 250렙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청랑 가야겠다. 청랑 가야겠다. 오케이. 맛있겠네요 형님 계시죠 지금? 레이온님 있습니까? 왜 도노시라는 분이 뭐 싸우제? 싸우고 있어. 채팅창에 좀 싸우세요. 싸우다가 결말 안 나면은 두 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두 분 저기 스카이프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안 되면은 내일까지 불가능 3번 출구로 나오세요. 제가 다니는 도장이 헤드기어 씌워줄 테니까 저기 그 뭐야 글러브 끼고 둘이 싸워. 그러면 안 잡혀갈 수 있어 때려도. 아무튼 맛있겠네요 님 청랑 사냥 해봤어요? 머리 안 감았냐고? 나 머리 왜 이러냐. 수프림 이재인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279번째 팬클럽 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호야야 별풍선 11개 너무 고맙다. 멜리님 어서오세요. 남자끼리 원래 싸우면서 그런 거예요. 남자는 나이 먹어도 설 안 들어. 괜찮아. 남자랑 여자랑 싸웠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괜찮아. 그냥 불러다 놓으면 중딩 고딩들 나오더라고. 전화하라 그러면은 저기 잠수 타고 어디 사라지더라고. 맛있겠네요 님 아시겠죠? 청랑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맛있겠네요 님. 나 오늘 캐평은 아마 2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37분 넘어갔는데 저희 이제 방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캐평 신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캐평은 여기까지만 하고 맛있겠네요 님까지만 할게요. 이건 레전드였다. 지금 210명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자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레전드였어 그치? 인정하지? 레전드였다? 이거 한 번만 사냥 좀 해달라고? 여기 태극 서버 혹시 있어요? 태극 서버 분 소원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딴 데가 사냥했어. 네온님 나간 거야? 해보셨대요? 내가 채팅이 빨리 올라가서 못 봤네. 해보셨으면은 그럼 청랑에서 만약에 지겨우면은 저한테 또 방송 오셔서 물어보세요. 맛있겠네요 님 알겠죠? 청랑에서 최소한 항우 180렙 찍고 저한테 사냥터 지겨우면 다시 물어보시고, 내가 200렙 청랑에 찍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청랑에서 200 찍고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숙제 내드릴게요. 내 방송 떠나는 순간 님은 거상 접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걸 자각.
너 취향은 일녀잖아. 누가 그래요, 형님? 누가 그래요? 그렇죠, 사실. 아니야, 내 취향은, 내 취향은 중녀야. 자, 부대 지정 하고요. 1번 부대, 아니 2번 부대, 아니다. 4번 부대 걸고, 자, 본 캐릭 숨을 받고요. 5번 부대, 2번 부대, 6번 부대, 3번 부대, 오케이. 아이고. 아, 항우 딜 보속. 오진다. 항우 딜 보속. 항우 체력 찍어놔서 지금 안 죽는 거지? 아니, 저 선무공신. 대남 소음을 꽂고. 이 정도만 세 부대까지 넉넉하게 잡겠다. 예. 자, 맛있겠네요님은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걸 잘 보시고, 여기 사냥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청랑 지겨우면 이쪽으로 오시고, 사냥할 때 많아요. 선무공신만 있으면은. 선무공신이 워낙에 좋은 몸빵이라서. 그래서 제가 조선 시작도 추천드리는 거야. 세 부대, 지금 세 부대까지 좀 무리를라나? 뭐, 저기 만화약 있나? 있다. 사냥하는 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냥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대남 수호물이 워낙에 체력이 낮아가지고 멀리다 소환하면 안 돼. 세 부대는 아직 무리다. 두 부대 정도? 자, 다시 한 번. 두 부대까지 괜찮을 것 같아. 두 부대. 향후 왜 잡탯이야? 민첩 찍어 놓은 것도 아닌데. 향후 만화 2000까지 찍어야죠. 만화 2000은 돼야지. 시스템 완벽하구만.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아, 잠깐만, 얘 거, 청룡 원활도랑 아니, 공격력이 좀 낮나? 힘을 올려주는구나. 이걸 바꿀게요. 백호부. 수호부에 크게 영향 안 받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수호부 5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수호부 미나 5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굳이 본캐 온라인 할 게 아니라서 수호부 모델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본캐가 한 대 맞는 순간 얘는 죽는 날이에요. 본캐가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수호부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할 거면 5 정도? 5도 괜찮겠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수호부 5 바꾼다고 해서 뭐 항우가 갑자기 세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 번만 해보고. 아이고, 아이고. 컨트롤을 잘못했다. 안 되겠다. 두 부대가 한 개다. 두 부대까지는 잡을 것 같아, 넉넉하게. 세 부대 잡아보려 했는데, 세 부대는 안 되고. 자, 맛있겠네요님. 이런 식으로 사냥하시면 되는데, 청랑 사냥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네요. 두 부대는 넉넉하게 잡지.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을 갖다가 몸빵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쪽을 빠르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오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우가 지금 그 다 저항이 세가지고 항우 앞으로 좀 내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 부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오행기 생사결을 항우한테 걸어보자. 대남 수험을 꽂고 항우가 지금 너무 좋아. 타격 저항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오행기 생사결을 항우한테 걸어. 제가 남의 캐릭이라 아직 컨트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컨트롤만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얘네가 생각보다 세구나. 지금 패시브가 하나도 없어서. 두 부대 정도 그냥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